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인테리어 업자가 욕실 공사하는 현장에 왔어요. 여기는 이제 저층 아파트라서 손으로 곰팡을 치면 사람이 죽어요. 안 그래도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앞에 사다리가 도착했는데 오늘 이제 사다리로 화장실 자재에 올리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일이 한 박스에 거의 30kg씩 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이 사람이 손으로 날리다 보면 너무 힘든데 이제 인테리어 업자분들께서도 옛날에는 뭐 돈 아끼려고 다 손으로 쳐 날랐지만은 지금은 아무래도 좀 편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다 사다리 대놓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이 지금 오늘 현장에 와가지고 사다리 옆에다가 지금 타일하고 뭐 양변기, 세면기 이런 자재들을 다 내릴 건데 어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인상이 막 찌그러지네. 지금 요거 자재를 올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다리 찬 돼 있고 우리 직원도 차를 옆에 곧 댈 건데 저기 인테리어 업자 사장님이 지금 대기하고 계시네요. 그럼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올리는 현장은 어디야? 저기 1층, 2층, 3층 1, 2, 3, 4, 5, 6층짜리 저층 아파트인데 지금은 현장이 저기 창문 연대 저기 보이시죠? 저기 인테리어 사장님 저기 계시네. 저기 3층 저 현장으로 지금 사다리를 곧 댈 거예요. 지금은 사다리를 한번 쓰면 보통 한 8만원 정도 하는데요, 자재만 올라가고 빈 차로 내려오면 이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사다리를 댔을 때 화장실 철거한 쓰레기를 내리면서 욕실 자재를 그 사다리 차에 싣고 한번 올리고, 지금 저기 위에 3층에서 욕실 철거한 자재를 지금 쓰레기, 산업 폐기물이라고 하죠, 산업 폐기물을 사다리에 지금 올리고 있어요. 사다리 차에 올리고 이제 곧 저게 내려올 거거든요. 내려오면서 욕실 자재를 싣고 다시 올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빠질 데가 없어. 좁구나.
닥치고 내려가는 길인데 이 사람들은 물건이 사다리만 쓴다고 그냥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사다리를 올려도 사람이 손으로 들어가지고 다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에는 일이 반이고 이 잡일하는 게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사다리를 통해서 물건 양중하는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